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났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수능 한파 속에서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하루 종일 긴장하셨을 텐데요. 수능이 끝난 후 수험생들의 표정, 송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 7도까지 육박하는 추위를 뚫고 수험생들이 하나둘 시험장으로 들어섭니다. 이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선생님들과 후배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시험장을 나서는 수험생들. 부모님을 보자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시험의 부담을 털어버리며 서로 다독이기도 합니다. 일찌감치 기다리고 있던 학부모는 그동안 고생한 딸을 생각하니 울컥합니다. 애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냥 고생했다고 해주고 싶어요. 어머, 어떡해. 마지막에는 제가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혹시 또 뭐 힘든데 나까지 못할까 봐.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수능에서는 지난해처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시 업체들은 지난해 수능과 난이도가 비슷하다면서도 체감은 다소 어려웠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학생들은 첫 번째 과목이 대체로 무난해 시작이 좋았다는 반응입니다. 국어는 그렇게 많이 긴장 안 하고 풀었는데 생각 외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국어는 작년보다 쉬웠던 것 같고 수학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영어랑 사탐 풀 때는 조금 긴장이 풀리면서 조금 수월하게 봤던 것 같아요. 한편 도내에서는 응시생 중 4명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도내에서는 총 44개 시험장에서 13,600여 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건 새로운 시작. 강원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예산을 확대 지원해 고3 학생들이 졸업 전 컴퓨터 활용과 운전 등 실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능 문제와 정답의 이의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며 수능 성적은 다음 달 4일 발표됩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